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잠언 25장 21절 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참,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로 원수를 갚으라는 말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를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하는 것은, 핀수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이제 어딨냐고 하면 로마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얼마나 좋겠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다면. 우린 그런 사람들 못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들과 함께는 평화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미워.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까지도.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자꾸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사망적인 조건적인 성질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원수를 뭐요? 갚아야지. 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이유는 19절에 기록되었으되, 여기 쓴다, 그렇죠? 자, 기록되었으되, 거기,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에게 지금 손해를 끼친 그 원수를 갚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게 돼 있다.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내게 있어.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도 바울은 원수 너희의 원수를 직접 갚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 놓고서 자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같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렇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이 복수, 우리 원수 갚는 것의 결과는 뭐가 된다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수의,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면 너는 복수를 성공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 그래 놓고 맨 마지막 절 21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들에게 지지 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또는 뭐요? 조건적인 생각에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악의 세력은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조건적으로 만들어. 조건적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은 뭐예요?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그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지 말고 선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악, 그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누구의 계명을 주노니? 나의 계명을 준다. 모세가 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10개 종목의 계명이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에게 원수가 돼 있어. 누굴 따라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그 조건적인 생각을 이 세상이 따라가 버려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로 뭐 하셨느니라? 화목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내가 너희,
너희가 나의 원수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조건적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서로가 결국은 다 뭐가 돼요? 결국은 다 원수가 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네.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네. 원수를 오래 살면 살수록 원수가 돼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남자가 나이가 많고 또 남자가 더 빨리 늙거든요.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빼놓고 이제 남자가 더 빨리 늙으면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남편은 이제 늙어가지고 빌빌하고 이제는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면 마누라가 이 왼수야. 네. 자, 로마서 5장 10장에 곧 우리가 뭐 되어 있을 때? 원수 되어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 되었은 적? 화목되었은 적.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원수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참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럴 때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 애굽에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죠. 완전히 노예인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서게 해서 그때 당시로는 한 120만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해방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나라에 완전히 잡아먹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완전히 잡아먹혀요. 또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 다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이나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것이나 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을 열조목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러고 그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십계명은 그 두 돌판에 새겨져 있고 새겨져 있고 그 두 돌판은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언약궤에 보관돼 있어. 그러니까 왜 언약궤에 보관돼 있죠? 십계명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최저급한 백성들이었어. 왜? 430년을 남의 나라 잡혀가가지고 뭐예요? 노예가 돼 있으니 얼마나 이거 배운 것도 없고 이것들은 진짜 못 말리는 아주 이제 그런 백성들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백성들보다 제일 뭐요 무식했고 못 배웠고 예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살면 못 살수록 어떻게 돼요? 못해지죠, 그렇죠? 도둑질하고 뭐 남의 거 훔친 거 예사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도덕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녀석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에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적질하지 마라. 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탁 맨 처음에 맨 첫날 뉴스타트에 입소를 했는데 이상구 박사 탁 나와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눈을 남의 물건들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욕감 느껴 안 느껴? 그렇죠. 저 이상구 박사가 우리를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뭐 하니까? 저급하니까. 네. 세상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사람 죽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놈들을 앞에 놔놓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거는 못 말릴 놈들만 앞에 놔놓고 그래도 사람을 때릴 수는 있겠지만은 죽이지는 마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뭐 굉장한 도덕적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고 보니, 무조건 십계명, 십계명 이런데, 아,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 18절,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응? 기억 안 납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 앞서 있었던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뭐요? 무익함.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했어요, 안 했어요? 세상이 도적적 하지 말라고 뭐예요? 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백성이야. 시작할 때가. 그래가지고, 기껏 뭐예요?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그리고 남의 마누라 건들지 마. 그리고 뭐예요? 살인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직히 말해서 무슨 취급한 거요? 똥 취급을 한 거요. 맞아. 여러분이 그 백성 중에 섞여 있었다면 기분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 힘들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일곱째 남자 거룩하게 지키라.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참, 그래서 여기 보면, 앞서 있는 계명이, 그 모세가 받은, 시내 산에서 받은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 졌다. 누가 오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너희들은 그 도적질 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마. 그것도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됐지 않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예수의 계명을 줬을 때 이 십계명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뭐가? 필요가 없어진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막, 제 눈에 이런 게 이제 팍팍 띄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19절 다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런 율법 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캐가지고 사람 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뭐밖에 없다고? 사랑밖에 없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 어떻게 해요? 주인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사랑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다. 더 좋은 소망의 도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온전히 하셨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명을 지켜서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웃기는 말이야.
저 도적질 안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도 때려 죽인 일 없습니다. 웃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돼 있다고? 돌판에 기록돼요.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 그랬습니다. 왜? 옛날 계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 백성들이 하도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줄 알아라. 이게 죽음의 직분.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었다. 그 당시에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시작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도 죽음의 직분이었다. 무엇도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죽음의 직분이었다. 야, 제가 이거 보고 눈이 번쩍 뜨. 왜 옛날에 왜 이게 안 보였던가 말이야. 그러면서도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와,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가? 참,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나옵니다. 죽음의 직분이 나오고 영의 직분. 그래서 옛날에 그 십계명 무슨 모세 율법을 가르친 것은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죽습니다. 그거를 가르친 직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엔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이 원수, 우리 같은 원수를 살리셔서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그 이건 무슨 직분이요? 그게 영의 직분이야. 영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그래서 죽음의 직분은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이다. 너 이거 너 그건 너 살인했잖아. 너 물건 훔쳤잖아. 이제 너는 혼날 줄 알아. 그런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 그런 걸 가르쳐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왜? 이제는 그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 가르친다는 것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죽어가는,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었다. 이다. 이 말이죠. 자. 조금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성경 선지자들의 그런 전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머리에 숯불이, 핀 숯불이 나오죠? 그 이제 숯불 얘기는, 이거는 성소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줬죠. 십계명도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뭐,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그 약속을,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성소예요. 근데 성소에서 뭐 하냐. 자, 그래서 성소를 제가, 성소 평면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소, 이게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 두 돌판, 언약 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언약 궤가 있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언약궤의 뚜껑, 뚜껑잉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 위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속죄한다. 속죄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속해준다. 죄값을 물어주는 것. 자, 그럼 그건 누구요? 예수님이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 속죄소, 시은좌, 언약궤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십계명도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곱 촛대라는 게 있어요. 일곱 촛대. 그래서 일곱 촛대도 예수님은 영이시, 영으로 계신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영,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일곱 영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촛대는 환하게 그 성소 안을 비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래서 이 일곱 촛대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상이란 게 있어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병은 떡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병입니다. 그 떡이야. 이 떡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 상징.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소 전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거라는 약속이야. 그리고 이곳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그래서 이 성소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 있어? 말씀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세상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속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전체가 이 성소 전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다며 땅에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말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리저리 이동하고 댕겼기 때문에 텐트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걸 이동식 텐트였어요. 그래서 성소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웠고 그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동식 성소는 그만 이용하고 그러면 진짜 멋있는 성전을 하나 짓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탁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멋있는 건물이었어.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 하냐? 이 안에서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로 오늘 얘기할 숯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는 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뭐를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뭐요? 어린 양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 어린 양도 누구요? 예수야.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그래서 피를 쏟아요. 땅에 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양의 기름과 콩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를 다 없애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제단의 숯불을 벌겋게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이 타요. 타서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이 세상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연기를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느 때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렇게 죽으실 것이구나. 참 멋있잖아요. 그게 제사의 의미였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몸이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죄인들은 무엇을 느끼게 돼 있습니까? 네? 죄책감, 아야, 이제 죄책감은 사단이 준다니까. 자, 아,
무슨 느낌을 가집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어야 줄 죽음을 뭐요? 대신 죽고 저렇게 태워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보다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감사, 기쁨. 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서,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라, 뜨거운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걸로서 우리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시적인 죄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이제 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없애버렸다 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약속입니다. 이 그러니까 성소도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이 제단에 뭐예요? 있는 숯불 얘기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은 뭐를 태우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들일지라도 내가 그 죽음을 나의 구원으로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참 멋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소는 바로 무엇이라? 바로 예수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허물라 그래요. 왜? 저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나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 저 성전 건물은 더 이상 뭐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와서는 이런 모든 이 성소 제도에 따르는 율법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 다 이제 뭐예요? 폐쇄요 안 폐쇄요? 폐쇄. 이제 끝났는데 이 성소 뭐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끝내준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교단에서는 안 끝났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 저런 성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겠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틀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뭐요? 헐라. 그러면 내가 뭐요? 3일 만에 이것을 성전을 다시 세운대요.
그럼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성전이 다시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이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 성전된 누구?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 성경은 성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따로 성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못다한 용서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뭐까지 더 해가지고 조사까지 한대요. 이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숯불이 뭔 줄 알겠죠? 숯불의 기능은 무엇을 태우는 뜨거운 사랑이다? 죄를 소멸시키는,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잠언 25장에서는 너희가 원수를 갚을 때 이렇게 갚으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줬다고. 그리고 그 원수들은 뭐요? 구원한 것 같이 너희들도 원수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야. 너희들도 그 원수를 한번 구원해봐라. 어떻게 해가지고? 자, 첫째, 원수가 배고프거든 뭐요? 먹여줘라. 둘째,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요? 맛있게 해줘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원수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요? 아, 하나님이 자기 같이 나쁜 놈도 뭐요?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멋있잖아요. 원수 갚는 방법치고는 최고야.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이명일이가 내 원수인데 저 자식이 말이야 이상구 돈을 다 빌려가고 주고, 아, 라스베가스 가서 노름해가지고 다 틀리고, 자기 집도 다 팔아가지고, 틀려가지고, 이제 마누라도 이제 갚으리고. 그래가지고, 서울역전에 노숙자가 되겠다. 노숙자가 되니 배고판 고파. 고플 때 상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 상구가 영일이를 찾아갔어. 서울역에.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 단칸 사골세 방이지만 나는 나는 은숙이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2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라도 한 채, 지금, 20평짜리라도 한 채, 지금 살려면 5천만 원이 부족해, 아직도. 그래서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지금 1년 더 기다려야 돼.
근데 영일이가 와서 나를 사기쳤어. 상구야, 너 그 2억 나한테 빌려주면 굉장한 투자처가 있어. 그게 투자하면, 응? 3개월 만에 5천만 원 수입은 문제 없어. 그래서 3개월 후에 2억 5천만 원 해서 돌려줄게. 나는 이현숙이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근데 이현숙이는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1년 걸릴 거 뭐예요? 3개월만 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일이를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라 빌려줬는데, 아이 자식이 라스베가스 가서 다 털어놓네. 영일이 생각엔 뭐였겠어? 자기가 라스베가스 산다 하면 5천만 원쯤은 문제가 안 된다. 2억 가지고 가면 자기는 4억을 벌어서 상구한테는 2억 5천 주고, 자기는 1억 5천 가지겠다는 그런 계산이었다고. 아, 그래가지고, 내 돈 2억을 털리고 나니까, 이현숙이도 도망가 버렸어. 당신 같은, 뭐요? 어리석어 빠진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뭐요? 둘 다 거지가 돼버렸어. 근데 나는 직장이라도 있지. 응? 근데 영일은 직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새빵에 갖다 놓고, 영일을 내가 배고프지, 야. 라면도 끓여주고, 예? 호식이 치킨도 사다 주고. 영일을 감동해켜서 하는 게 있어. 왜 이러나. 그래서,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랬더니 영일이가, 상구야, 너 날 때려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대접을 하냐. 나는 이해 못 하겠다. 그래서 상구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도 너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수를 그런 식으로 갚지를 말고, 즉 악을 뭐요?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한번 너한테 해보려고 하는 중이야. 그랬더니 영희를 감동 먹었겠어, 먹겠어. 감동 먹고, 근데 상구야, 네가 가르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럼. 그러면 내 같은 놈도, 네 돈을 떼먹은 나 같은 놈도, 네가 믿는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냐? 그럼. 진짜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 나는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보여. 그래. 상구야, 그러면 나도 네 따라 교회 다니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나도 당장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일이가 상구하고 같이 교회를 댕기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영일이가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교회 댕기면서 뭐를 깨달은 거요? 이야, 내같이 상구같이 착한 놈 돈도 말이야 사기쳐서 도박해서 날려버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영일이가 상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거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영이니까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래, 그때부터 이 자식이 직장을 구해 가지고 알바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그래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돈을 저한테 사기친 2억하고 네. 그거를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5년 만에 다 갚았대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수다 말이야, 복수. 그래서 상군이가 진짜 유명인이한테 복수를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내 방법대로 해봐. 그래서 데려다가 뭐요?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아까 또 뭐도 해주고, 호식이들 호식이도 말이 치킨도 사주고, 그거 세일할 때. 그렇게 하면 네 원수 영일이가 뭐예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해서 네가 나한테 사기친 돈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친히 복수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너무 새끼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영일이 죽이고 이상군은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는 거야. 다 망한다 이거야. 그건 사단의 길이다. 조건적 사랑의 길로 가지 마라 이거야. 그걸로 가봐야 다 죽어.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정말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려면 내 방법대로 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듣고 우리가 감동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의 유전자도요.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아시겠죠?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이란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자꾸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이부 세미나 성경 공부 매 기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거를 다 들으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더 느끼고 더 배우고 그렇게 하시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시네.
하나님의 복수는 생명의 복수요, 진실한 복수요, 선한 복수요, 참으로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원수도 같이 살고, 그 원수는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망가진 유전자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숯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숯불 같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배우고 또 정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며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질병들을 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